네, 안녕하세요. 래프크럼 TV입니다. 오늘은 저희 그 채널에 얼마 전에 저희가 그 팬텀 베놈 제품에 대해서 팬텀 베놈 파헤치기란 제목으로 올린 영상이 있었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올린 내용 중에 팬텀 베놈에 예를 들면 그 폴리우레탄 블레이드에 대한 무용성,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이 실제로는 그렇게 효과가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올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찬반에 뭐 찬성도 계시고 약간 이제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 많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한 분께서 이제 외국에 그 풋볼부츠라는 채널에서 운영 중인 이제 축구 리뷰를 하는 채널에서 그 1년 정도 전에 하이퍼 베놈의 예를 들면 엘리트 모델과 그다음에 이제 저가 모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 성능 시험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교하는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저한테 링크를 걸어주셨고, 그런 영상에서는 이제 그 공의 회전, 그 다음에 스피드, 이런 것들이 두 부츠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차이가 난다, 이런 것들로 이제 보여주니까 제품의 성능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 수치가 나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TV에서도, 레프리컴 TV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을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효과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는 게그 어떤 리뷰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내용을 보고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내용을 이제 저희가 보게 된게 반가웠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선 그 영상을 저희가 여기 잠깐 이제 그 링크를 걸어드리고 나중에 다른 분들이 저희 그 보실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 그 영상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구화가 과학화의 길을 걸으면서 지금까지 뭐한 100년 가까이, 뭐 이제 그 옛날에도 물론 축구화가 있긴 했지만 고대 형태로 뭐 근대 축구화의 역사를 한 100년 정도로 많이 본다고 하면 100년간 쭉 변화하면서 많은 기술적 진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이제 기술적 진보라는 거는 스포츠 과학화에 따라서 소재는 소재, 새로운 설계 방식,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예전보다 더 가벼워지고 더 퍼포먼스가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퍼의 질이 훨씬 좋아지고 개량이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많은 그런 과정을 거쳐와서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 축구선수들 어떤 경기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들이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반대로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요. 올해가, 코파 문디알이 제 기억으로는 1979년에 출시가 됐으니까, 축구화가 출시가 된 지가 코파 문디알이 한 40년이 돼요. 근데 코파 문디알은 지금도 여전히 출시가 되고 있죠. 40년 동안 변함없이.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제외하고 어떤 공산품, 그러니까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동일 제품이 40년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봐도.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축구화가 한 모델이 예를 들어 지금도 출시가 되고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모델이 똑같이 크게 변함없이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축구화에 예를 들면 많은 진보가 있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축구화의 기본적인 것들, 기본적인 축구 경기에서 우리가 축구 선수에게 사용 요구되는 축구화의 기본적인 기능들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코파 문디알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월드컵 같은 모델도 지금 그 SG 타입 40년 이상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푸마에서도 이제 그런 모델들이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 어째서 기술적 진보가 그렇게 이루어져서 그 40년 전과 지금과 비교하면 모든 것들이 다 변했는데, 세상은 축구화는 여전히 똑같이 나오냐 이거죠. 근데 먼저 그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제시했던 수치에 관련된 사항은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축구에 관련된, 축구화와 관련된 것들을 어떤 계량화, 수치화 시켜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할수 있다는 전제, 그게 깔려 있는 거죠. 네, 저희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축구화는 예를 들어 사람의 감각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고 수학과 과학의 영역에 속해 있지는 않다고 보는 게 저희들 입장이에요.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이제 그 문제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저희 댓글 달아주셨던 시청자분께서 올려줬던 영상을 보면 기본적으로 실험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이 나와서 서로 다른 모델을, 한 분은 고급 모델, 하나는 저가 모델을 신고 킥을 하는데 실험의 동일성이 예를 들어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것들이 예를 들어서 과학적 사실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동일 조건에서 동일한 실험을 통해서만 나온 결과를 가지고만 우리가 그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체격과 다르고 키도 다르고 뭐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축구화를 신고 서로, 그러니까 공을 차서 예를 들면 공의 회전수와 그 스피드를 서로 다르게 설정을 해서 계속 반복 실험을 하는데 같은 실험이 아니죠, 그러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개 축구화를 동일한 힘과 동일한 세기로 차서 동일한 어떤 다른 결과들을 계속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러한 결과들이 유의미하게 우리가 해석이 되거나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힘으로 공을 차고 회전수가 다르게 나오거나 속도가 다르게 나오는 거는 그냥 다른 두 개의 결과를 우리가 보는 것뿐이지 두 개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실험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한계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축구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킥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또 동일한 실험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똑같은 힘으로 찬다든지 정확히 똑같은 부위에 공을 찰수 있다든지 그런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미세한 그 저기 공의 임팩트 받는 부분, 그러니까 킥을 할때 발의 어느 부분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공의 방향, 그 다음에 공의 스피드, 그 다음에 공의 회전수 이런 것들은 다 달라지니까, 커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이 할수 있는 실험으로서는 너무나 이 한계가 금방 노출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뭐그 비디오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건지는 금방 아실 수가 있을 테고,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한 실험의 결과가 제 개인한테는 전혀 뭔가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로서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대신에 이제 그렇다 그러면, 그럼 사람이 하는 거는 오차가 있기 때문에 로봇을 통해서 실험하는, 여기 나이키 랩이나 뭐 아디다스 랩에서는 이제 실제로 축구화를 개발하게 되면 로봇에 그 착용을 시켜서 그 반복 실험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얻잖아요. 근데 그 영상은 저희가 또그 이정우, 나이키 그 팬텀 매너 개발을 했던 한국 나이키 근무하는 디자이너, 이정우 디자이너의 영상에 보면 이제 조금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게 어떤 거냐면, 타겟을 정해놓고 로봇에 신발을 신긴 다음에 일정한 그 저기 뭐 입력치, 그러니까 발의 회전이나 발의 이 공의 임팩트하는 그 힘의 크기를 정해놓은 다음에 반복 해서 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 위치를 정해놓고 타겟의 위치를 정해놓고 일정한 힘을 가해서 동일한 실험을 했을 때 동일한 게 타겟으로 계속 공이 날아가느냐 안 날아가느냐 그걸 보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제 객관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공의 위치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로봇이 전달하는 힘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로봇이 공을 때리는 지점이 또 정해져 있고, 그 다음 타겟이 정해져 있으니까 반복 실험을 하면 이 축구화가 예를 들면 일정한 힘을, 똑같은 힘을 가하면 똑같은 방향으로 날아간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어떤 신발을,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실험 방법이에요. 그러면 타겟을 예를 들어서 조금 이동시키면 로봇의 입력값을 힘의 세기나, 그 다음에 공에 닿는 부분에 대한 그 입력값을 변경시키지 않으면 공은 항상 빈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정되어 있는 값으로만 공을 내보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 로봇의 공의 타겟을 이동시켜 놓고 공과 그 다음에 로봇의 가는 방향이라든지 힘의 크기를 다시 재입력을 해 놓으면, 거기에만 예를 들면 원하는 타겟으로만 공을 보내도록 설정을 해 놓으면 로봇에 의한 움직임은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건 아무런 실제로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정해진 목표로 공을 날려보내도록 로봇 자체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보다 진보된, 예를 들면 어떤 로봇, 실험 로봇에 인공지능을 이식을 해서 이 로봇이 타깃을 보고 그 축구화를 신긴 다음에 그 축구화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AI 보고
그 거리, 그 공까지의 거리, 타겟과 공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필요한 힘의 양,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만약에 실험을 하게 한다. 그러면 그 실험 방법이 조금 더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로봇이 만약 인공지능이 정확히 판단을 해서 공을 계속 차면 어떤 타겟으로 정확히 날아갈 수 있겠죠. 근데 그 실험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로봇이 차서 나왔던 어떤 결론이 축구화의 성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로봇이 인공지능의 계산 능력을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죠. 판단하는 값으로 그 로봇의 능력을 우리가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 걸까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로봇을 실험을 하는 거는 일정한 힘과 일정한 그 수치를 가지고 계속 반복 실험하는 거는 분명히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로봇이 예를 들어 로봇에 인공지능을 심어서 어떤 똑같은 결과를 만약에 얻고자 한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 그 로봇에 장착된 신발의 문제가 아니라 로봇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의 능력의 결과인 거지 신발의 결과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바꿔 대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축구 선수들이 예를 들면 어떤 공을 놓고 어떤 타겟의 목표를 보낼 때 예를 들면 뭐 크로스바 챌린지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똑같은 신발을 신고 예를 들면 똑같은 공을 놓고 몇 번을 차면 10번 중에서 3번 어떤 사람은 4번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성공 못해 이런 결과들이 나오죠. 근데 분명히 사람은 예를 들면 인공지능처럼 골대와의 거리, 그 다음에 공의 그 압력 강도, 그 다음에 내 발의 감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데 100% 성공을 못 한다고요. 그건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축구화가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지점으로 공을 찬다든지 아니면 어느 지점으로 슈팅을 한다든지 할때 축구화 자체가 그거를 정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각이 정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할 때 축구화는 왜 수치로서 다 모든 것들을 설명이 안 되냐? 그거는 고유의 사람의 발에 갖고 있는 감각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대 축구화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면 수치화할 수 없거나 객관화 시킬 수 없는 영역에 해당하는 사람의 감각의 문제를, 발의 감각의 문제를 수치화하려고 하는 데서 오류가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개발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발의 감각과 관련돼서는 그한 가지 그 제가 예전에 이제 읽었던 책이 하나 있었었는데요. 그 1988년에 우리나라에 그 출시가 됐는데 마라도나의 슈퍼 축구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행진 출판사에서 출시가 됐고 그 책이 뭐였냐면 일본의 그 기자 겸 리포트 겸 아마 그 축구 담당을 했던 그 전문가였는데 다카시 유타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다카시가 예를 들어서 나폴리로 가서 나폴리에 있을 때인데 마라도나가 나폴리에 가서 그 나폴리의 어떤 몇 경기를 그 관찰을 하고 마라도나 그다음에 마라도나 계속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해서 그 마라도나가 갖고 있는 공을 다루는 탁월한 능력 거기에서 예를 들면 그러한 것들이 어떤 당신의 발이 감각과 어떤 역량이 있냐 이런 거를 조사를 하다가 이제 마라도나 인터뷰에 이제 주 내용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마라도나는 자기는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자기의 그 발의 감각이 굉장히 미세하게 섬세하게 발달이 돼 있어서 자기는 공을 컨트롤할 때 굉장히 민감하게 자기 발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공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적었던 책이 있는데 제가 그때 그 책을 읽고 축구화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축구화에 관련해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발의 감각,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축구화를 느끼고 어떻게 그 공에 반응을 하는 거에 내가 발이 느끼냐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중요하다고 느끼게 됐어요. 알게 됐고 그 중요성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에 맞는 축구화, 발에 맞지 않는 축구화, 편한 축구화, 편하지 않는 축구화 이런 것들이 다 개인들마다 다른데 바로 그 개인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리뷰를 올리더라도 그 리뷰는 당신 개인의 주관적인 리뷰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근데 제 리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전달하고자 할 때,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객관적 사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이라는 거는 브랜드에서 전해주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브랜드가 예를 들면 이런 자기들이 명명한 기술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저희는 그거를 보고 그 내용이 예를 들면 어떤 실제로 예를 들어서 브랜드에서 소개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을 해보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우리나라 축구 리뷰어들의 문제점 이런 걸 해서 그 영상 올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봐주셨거든요. 봐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리뷰어들이 지금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리뷰의 대부분은 저희가 비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인데 뭐냐면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은 언박싱이죠. 그러니까 뭐 박스에 열어서 새로운 축구화를 소개해주고 보여주는 정도에서 끝납니다. 물론 이거는 그분들을 뭐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물론 그분들도 오랫동안 리뷰를 진행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리뷰들을 많이 하신 게 사실이고 그 부분을 저희는 100% 인정을 해요. 다만 현 시점에서 이제 리뷰들이 국내 리뷰어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너무 빨리 이제 노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하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축구화의 리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리뷰는 기본적으로 제품 소개는 당연히 기본이 되지만 나아가서 그 제품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 평가는 예를 들어서 주관적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주관적 평가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올드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수를 매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그 반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감각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건 점수화시키거나 수치화시키거나 할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과학화하거나. 그러니까 브랜드나 이런 회사들이 많은 축구화를 최첨단의 스포츠과학, 스포츠 사이언스를 통해서 알려진 것들로 축구화를 개발을 하지만 결국 그런 축구화가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장치가 들어가고 뭘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 사람의 발의 감각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들이 축구화를 신고 잘 맞다 안 맞다 편하다 안 편하다 공이 달라붙는다 안 붙는다 그다음에 공이 잘 날아간다 날아간다 어크레시가 뛰어나다 아니면 뭐 커브가 스워브가 잘 걸린다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이 개개인 주관적인 걸로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거는 좋다 어떤 거는 나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저희도 그런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리뷰를 하게 되고 친구가 그렇게 해갖고 왔고요. 근데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로봇 테스트다 아니면 어떤 수치에 관련된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다가 수치와 관련돼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예를 들면 나이키 랩에서 그런 많은 실험을 하고 아디다스 랩에서 실험을 하면 제품이 출시가 될때 예를 들면 폴리우레탄 브레이드가 과학적이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돼요. 브랜드 쪽에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리뷰를 통해서 그 수치를 낼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낼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브랜드 쪽에서 정말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걸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주 제가 예를 들지만 프레트 모델인 경우에 예를 들면 예전에 그뭐 초기에 출시됐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추가 모델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아디다스 쪽에서 광고를 했던 거는 뭐20% 정도가 뭐 공이 더 휘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었어요. 근데 프레트 얘기가 나오면 제가 항상 프레트 자체에 대해서는 그 축구화 자체는 너무 사랑하지만 실용성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떨어지는 실패작이라고 봤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프레데터의 고무돌기가 있고 그 고무돌기가 예를 들어서 공의 회전수를 많이 높여줘서 한20% 정도 회전을 더 많이 회전력을 더 높여준다. 그 공의 회전수를 더 높여준다. 이렇게 하면 그거를 비교를 할때 어떤 걸 비교를 해야 되나요? 이 축구화가 정말 그래서 20%의 회전율을 더 높여주기 때문에 이 축구가 정말 뛰어난 축구인지를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프레데터 축구가 아닌 다른 축구화를 가지고 프레데터가 달성할 수 있는 한계 그러니까 스워브면 그 스워브의 물리적 한계를 일반 축구화를 신고 사람이 다른 그 다, 다른 그그 프레데터 돌기 같은 게 없는 일반 축구화를 신고 같은 수치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반 축구화 프레데트 같은 어떤 고무돌기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축구화를 신고 프레데트가 만들어주는 결과와 동일한 예를 들면 결과를 만든다 하면 물론 힘의 세기는 다를 수 있어요. 키결을 할 때. 힘의 세기는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한 스워브의 결과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결국에는 프레데트는 효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프리에트가 아니더라도 일반 축구하라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프리킥을 찬다. 그러면 프리킥으로 예를 들어서 축구 골대까지 거리가 30m인데 30m에서 예를 들면 프레데터를 찼을 경우에 직선 방향에서부터 휘어지는 각도가 프레데터를 신었을 경우에 35도가 휘어졌다. 만약에 이 정상에서 그러면 다른 축구화를 신었을 때 프레데터가 35도가 될 때 어떤 인류가 만든 축구화가 35도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면 프레데터는 위대한 축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일반 축구화를 신고 프레데터가 도달했던 최대 35%의 회전각을 일반 축구화가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프레데터는 특별한 축구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일반 축구화 다를 게 없는 축구화예요. 결국 물론 거기에 사용되는 힘의 크기를 미세하게 프레데터는 예를 들어서 35도의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에 해당되는 힘이 필요했다 그랬을 경우에 다른 축구화는 예를 들면 120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 프레데터가 마치 우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축구 선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거는 내가 보내고 싶은 보내고 싶은 곳으로 내가 신고 있는 축구화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 프레데터를 신거나 다른 걸 신거나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데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저는 프레데터가 갖고 있는 고무 돌기의 효용성이 의미가 없다고 봤었고 실제로 지금 출시되어 있는 팬텀 베놈을 가지고 또 그 다른 뭐 저희가 리뷰에다가 팬텀 베놈의 그 슈팅 존 그러니까 프리시즌 파워 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정말 거기가 슈팅 존인지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블레이드가 여기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 블레이드가 다 붙어 있는 부분은 전혀 슈팅 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을 강하게 찰라 그러면 결국 여기서 맞아야 되었던 거고 공을 멀리 보내려 그러면 발이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도 지금 블레이드가 작용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쪽 부분에도 블레이드가 작용할 영역은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드는 또 말씀드렸지만 원래 인사이드의 그 스윗스팟은 이쪽 부분이니까 여기에도 이 블레이드가 끼어들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다만 이 블레이드가 지금 효용을 발휘하는 거는 그 이정우 디자이너가 소개한 그 영상에 보면 거의 그 영국 미국 쪽 축구선수 누구죠? 그 친구가 테스트하는 걸 보면 거의 여기에 맞는데 그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왜 사이드 쪽에서 반대 코너 골대 코너를 보고 휘어차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가 대부분으로 화면에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축구가 예를 들어서 파워다 뭐 아니면 컨트롤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축구가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지는 몰라도 최소한 이 여기에 있는 폴리우레탄 블레이드는 나이키가 선전하듯이 그런 무슨 그 어마어마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방금 프레데터에 적용된 논리를 이 팬텀 베놈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팬텀 베놈의 블레이드가 슈팅 존으로서, 그러니까 블레이드가 있는 부분이 슈팅 존으로서 타 제품과 비교해서 이게 차별화되는 어떤 특별한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블레이드 부분을 통한 슈팅 존으로서 슈팅을 한 결과 그 결과가 이 블레이드가 없는 축구화와 똑같은 부위로 공을 찼을 때 이 축구화보다 압도적인 어떤 결과, 수치상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 블레이드의 존재, 아니면 블레이드의 가치 아닌 블레이드의 유용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블레이드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블레이드가 붙어있는 부분으로 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블레이드가 없는 다른 축구화를 착용한 상태로 같은 선수가 사용을 했을 때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블레이드가 가질 수 있는 차별점은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블레이드가 있거나 없거나 어떤 선수가 착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프레데터에서 예를 들어서 고무가 있다 없다가 고무가 있는 축구화와 고무가 없는 축구화를 신었을 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블레이드가 있는 축구화 아니면 그 고무돌기가 있는 축구화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를 들면 프리킥을 차는 선수 아니면 베컴이라고 하더라도 베컴을 통해서 만약에 블레이드 있는 프레데터를 신고 공을 차게 하고 그 다음에 베컴에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지점을 보내고 똑같은 스워브를 만들 때 블레이드가 없는 축구화를 신고 공을 차게 하면 베컴은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블레이드가 있는 걸 가져가고 찼을 때 사용하던 힘이나 발의 각도나 이런 것들을 발목의 각도나
그거를 축구화, 블레이드가 없는 축구화를 신고는 그 각도를 다르게 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발의 감각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축구화에 예를 들면 블레이드가 있다 없다, 아니면 프레데터처럼 고무돌기가 있다 없다, 그런 걸로 얻을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구화에 예를 들면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브랜드가 제공해 주는 걸 가지고, 아, 대단하다, 아니다, 아니면 실제 효과가 있다 없다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그런 효과는 그게 없어도 다른 축구화를 통해서 똑같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어떤 감각을 통해서 익숙해지느냐, 거기에 의해서 예를 들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얻고자 하는 결과는 동일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게제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팬텀 매너미드, 예를 들면 슈팅 존이라든지 뭐 마이크로 하니콤 덱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축구화에 반드시 있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축구화에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고 어떤 축구화에는 다 동일한 브랜드 내에서도 뭐 예를 들면 나이키 비즈피즈에는 그런 게안 들어가고 팬텀은 들어가고 TNF는 안 들어가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나이키에서 상품 다양화 차원에서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뭐 그런 설명들을 이용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나 수치나 이런 걸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그 축구화가 개발되는 종착역, 축구화가 개발된 종착역은 결국 사람의 감각의 영역을 극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 자체가 어퍼, 축구화가 갖고 있는 어떤 어퍼가 아니면 아웃솔이 축구 선수들의 어떤 기능을 극대화시킨다든지 뭐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발전이 되거나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최근 100년간의 축구화 개발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가 그런 거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축구화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본 축구에 계속 관심을 갖는 거는, 미즈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천연 가죽 캥거루 축구화를 고집을 하고 있고, 그 개발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모렐리아 이상은 더 자기들이 개발할 수 있는 더 좋은 축구화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코팡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년 이상의 역사 동안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잘 사용할 수 있는 축구화로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또어뭐 2000년, 그러니까 미즈노라는 회사는 뭐 1906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100년이 넘은 회사인데, 예를 들어서 2010년 이후에 만들어진 일본 축구 회사들, 뭐 그중에서 예를 들면 일본 뭐 에서만 나오는 뭐 일본 아틀레타, 일본 엄브로, 일본 헌멜, 뭐 일본 가비치라는 회사, 그다음에 델살마, 뭐 루이즈 솜브라, 이런 수많은 회사들이 축구화를 새로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있는데, 스포츠 과학의 정점에 와 있는 현 시점에서도 그 많은 일본 축구화 후발 주자들이 이런 식의 어떤 기능을 강조하는 축구화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일본 그 축구화 제조 회사들이 예를 들면 기술적 한계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소재를 사용할 만한 어떤 그, 투자력, 자본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에 지금 나오는 축구화들은 그런 다양한 자체 일본 국내 브랜드들이 생기면서 서로 경쟁을 치르고 있는데, 치르고 있는데,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만드는 방식이나 설계 방식이나 디자인 방식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나이키나 아디다스처럼 어떤 두 브랜드가 극단적으로 서로 다른 길을 가거나 아니면 서로 비슷한 길을 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게 느껴지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이 친구들의 개발하는 거는 사람의 발의 감각의 영역에 의해서 감각을 극대화하는 거. 그래서 맨발 감각이 가장 가까운 축구화를 만들고, 이런 쪽에 포커스가 대부분 맞춰져 있고, 맨발 감각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축구화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발의 뒤틀림이나 발의 안정성을 확보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개발의 주 방향이 돼서 계속 제품들이 나오는 걸 보면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오거든요. 설계 방식도 그렇고 디자인 소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결국 우리가 많은 축구화를 보고 새로운 축구화를 늘 기대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축구화가 개발이 되는 방향은 결국 사람의 발에 뭐잘 맞는 형태, 그다음에 사람의 발의 감각을 최대한 살려주는 형태, 이제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아디다스도 그렇고 나이키도 니트를 축구화에 사용한 이유,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양한 사람들의 발의 모양, 다양한 형태의 발의 모양과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두께, 다양한 발볼 이런 것들을 축구화가 갖고 있는 사이즈 스펙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신축성이 좋고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 핏셋, 그러니까 플렉스블하게 움직여서 사람의 발에 잘 맞을 수 있는 소재로서 니트가 채용이 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최근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축구화 관련 이 니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소재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축구화의 기능성과 관련된 것들이 뭐 이런 저희가 올리는 영상 리뷰를 통해서 또 축구화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나누면서 뭐 우리는 그냥 단순한 소비자 입장에 있지만 우리가 지향하고 좋아하는 축구화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축구화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히 알아가는 과정들, 그런 과정들을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신 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